용균이 엄마입니다. 아들이 아기 때 불러줬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물어봤습니다. 너 엄마가 많이 불러준 자장가가 있었는데 어떤 노래인지 알고 있니? 하고 제가 물어보니 아이가 대답하길 당연히 알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어떻게 그 노래를 알게 된 거니? 하고 물어보니 따로 배운 건 없는데 아닌데 어렴풋이 엄마가 불러줬던 걸 기억하고 있다고 말해서 웃으면서 같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노래 제목은 모르겠고 잘자라 잘자라 우리 아가야로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안아주고 업어주고 해서 이 노래를 불러주면 어느새 새근새근 참 잘 잤었습니다. 지금도 자면서 웃는 모습이 너무도 예뻐서 자꾸만 생각나 눈물 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용균아, 내 아가야, 너가 어디 있든 그곳에선 잘 지내길 바란단다. 그리고 더 이상 힘들지 않고 마음 아프지 않길 엄마만 간절히 바란단다. 지금도 너의 모습 이렇게 생생한데 너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게 믿기지 않는구나.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얼굴 부비고 싶고 너의 목소리 듣고 싶은데 이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어디로 간 거니 내 아들 용균아. 너를 사랑하는 마음 끝도 없지만 이 마음 어떻게 전해줄지. 그리고 너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절대 반지, 그 반지도 함께 보내주고 싶은데. 사랑하는 아들 용균아, 평소에도 사소한 이야기 우스갯소리도 잘 나눠주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엄마 의사를 여쭤보고 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까 하는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줄 줄 알고 그때는 너에게 너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을 고스란히 전해줄 수 있어 행복했었단다. 너 하나만 바라보고 너의 곁에서 있는 게 이 엄마의 큰 욕심이었었던 건지, 하늘이 나에게 왜 이리 가혹한 건지 알 수가 없단다. 지금은 오로지 너가 바라던 일이 무엇인지 그것만 생각하고 산단다. 그것만이 너의 부모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될 테니까. 너가 바라는 걸 하나씩 하나씩 이루며 찾아가며 그렇게 너를 지키지 못한 것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갈게. 그리고 너를 잃은 그 아픔 당연히 다 받아들일 거다. 용균아, 엄마 너 평소에 너에게 바라는 게 있었단다.
너가 결혼해서 너 같은 좋은 아이 낳아서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서 가정 꾸려나가는 걸 보고 살고 싶고 늙어가는 모습 지켜보면서 살고 싶었단다. 24살 꽃다운 너의 청춘이 다 피지도 못한 채 이 나라가 정치를 제대로 못한 까닭으로 너의 삶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구나. 내 아들 용균이를 이렇게 만든 원청 책임자들 그리고 구조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이 나라 정부를 원망합니다. 비록 우리 아들은 원통학계 갔지만 아직도 아들 동료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위험에서 벗어나길 바랄 뿐입니다. 다시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라가 책임 있게 행해지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서민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돈과 권력이 있고 없는 차이일 뿐, 단지 가치관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보다 권력보다 제일 우선인 인간 가치가 존중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길 바랍니다. 오다가 또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저는 힘을 냅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도록 용균이 바람대로 우리 모두 용균이가 되어 함께 대통령을 만나서 용균이가 하려 했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심도 있게 말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우리 모두 매주마다 함께 같이 합시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동참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끝까지 싸울 수 있고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뛰어봐. 안녕하세요. 용균이 아빠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모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균이의 억울한 죽음 진상규명 제대로 해서 잘못된 원천 책임자들을 이렇게 고조의 아이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우리 아이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진상규명 제대로 해서 관련자들을 엄벌을 처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여러분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길 위하여 힘을 모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겠습니다.